여자가 보추를 것도 나쁘지 않다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방송에서.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근데 저는 박지 씨가, 그러니까 오늘 박지가 저희 집에서 묵고 가요. 왜냐면은 지 씨가 되게 멀리 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없는데 이제 남사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진짜 1도 신경 안 써요, 단 지 씨가. 어 그래 이러고, 나 지금 일본에서 뭐 먹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하나도 걱정이 안 되시나 봐요. 걱정이 안 돼. 심지어 그냥 바로 옆에서 자도 아무 그런 그냥 단투는 저희 대화에 못 껴요. 여성들 대화에는 낄 수가 없다라는 엄청 편협적인 말을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네 친구라고 말해요. 나는 걔랑 친구 아니야? 네 친구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너무해. 이거 완전 그거잖아. 네 만약에 친구. 누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니네 아빠 왜 그래? 이런 느낌. 어 그런 거지. 네 친구 관리 좀 해. 그러면 너도 친구 아니었어? 이러면은 아니지, 네 친구지. 근데요 이거를 개그 톤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정색 발음에서 말해요. 되게 웃기긴 해. 그래도 단투랑 친하잖아. 그쵸, 좋은 친구죠. 중구 형 초면에 반발? 나 그거는 아니, 저는 몰라요. 아니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구 대표님께서 이제 중국과? 편하게 대하라고 반발을 하셨고,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대표님이 저를 불편해 하실까봐 저도 이제 장난을 쏘고 싶어가지고 장난으로 아 초면인데 반말은 좀 깜짝 놀랐겠다. 그래가지고 어 미안해 하시길래 이제 아 장난이야 장난이. 아 저도 이제 장난을 좀 쳐보고 싶어가지고. MG? MZ? 너 MG였어? MZ 세대지 나도. 저도 아. MG입니다. MZ 호소 방송이냐고? 둘이 MZ 맞다니까요? 아니 MZ라고 말하는 거랑 MG랑 말하는 거랑도 차이가 있대, MG 사이에서도. 아 진짜? 어 뭐가 더 늙은 거라 그랬지? MZ가 더 늙은 MZ가 더 늙은 거 같아. 우린 다 Z라 했는데 저거 G라고 하는 거야 새. 배달을 시작했대. 오 모르겠다. 지 씨는 웜톤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쿨톤인 것 같죠? 아 근데 이제 웜톤도 어울리고 쿨톤도 어울리는 것 같아. 뉴트럴 톤이네. 그래 화장 색조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대화를 하면 단투가 질색을 함. 아니 도망가 봐. 동석이는 웜톤일까 질색. 어 왔다.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이거요? 반반일 걸? 와 맛있겠다. 방송인 같아. 근데 이거 올릴 데가 없나? 좀 내릴까? 치킨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 봐봐 이게 뭐야. 아 이거 웃긴데 이거 너무 지저분하고. 다시 올릴까? 근데 너의 바디가 잘 보여서 좋은 것 같기도 해. 아, 노린 그... 거네 노린 거. 누가 여잔지 맞춰보라고요. 어디가 남자고 어디가 여잘까. 이제 올리자. 어 맛있는데? 근데 중고통을 먹고 싶어. 좀 맛있는 소리 내면 안 돼. 아 그래? 아 너무 맛없다. 박지야 내가 같이 협업하자고 할 거임. 보추 넣어둔? 보추? 근데 주인공은 아니야. 나오긴 해. 조연급이야? 엑스트라가 아니라? 약간 이제 소녀재판 따지자면 해서같이 조연이지만 매력적인 느낌. 안 돼. 메인 조연이야. 예를 들면 남주들 이제 태태석이랑 효민이랑 유연이 이 셋 중에 하나 보추여야 돼. 아, 내 취향 아니야. 협업 결렬! 방금 결렬됐어요 저희 협업하는 거. 아니 나는 현우? 현우는 나의 취향이야. 그래서 현우로 연재를 하고 싶어. 근데 일타기로는 연재를 못할 것 같아. 왜? 내가 이제 보추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어.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그런 발달이 안 돼 있어 아직. 연습해야 돼. 보추에 이해도가 떨어진 사람이 흉내내면 보쿠노피코 같은 게 나와요. 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건가? 네. 야 이렇게 하면 꼴리지? 니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겉핥기적인 만화를 할 순 없지. 그쵸. 보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파란 옷을 입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캐릭터를 좋아할 때 이제 정확히는 남자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보추는 절대로 여자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여야 돼. 근데 보코노피 같은 경우는 그냥 여자를 해놨어. 여자를. 아 근데 나는 네가 보코노피코를 계속 비난을 해서 솔직히 보고 싶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볼까 한번?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여자야. 일단 본인이 남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 아 근데 본인을 이제 거의 여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이제 거기서 팍 찍는 거지. 아 근데 너무 심오하다. 나는 보추 장난을 못할 것 같아. 입장은 결렬되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 그럼 만약에 주인공 여자예요. 짱뚱맞게.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 아 그래? 예. 네. 여자가 보추를 것도 나쁘지 않다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방송에서. 나 이거 있어. 아니 이건 이현우 학생증. 현우 좋아요. 어? 현우랑 똑같은 검은색 후드티네요. 너가 1타기니 그러면? 제가 덩치가 큰데요 근데 너. 역전 세계네.
오, 재밌겠다. 외전으로 그러죠. 역전세계네. 현우가 쇼타. 어, 현우가 쇼타고 일태기가 짱인 거예요. 외전으로 한 편. 그러니까. 하면. 괜찮다. 형은 어릴 때 쇼타요? 누구나 어릴 때는 쇼타이지 않을까요? 맞네. 누구나 어릴 때는. 근데요, 진짜 네.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어쩌다가 쇼타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이거는 그렇게 타고났다고라고밖에 못해요. 왜냐면 제가 쇼타 시절부터 이 장르를 좋아했어요. 몇 살 때?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1학년 때부터 쇼타를 좋아했다고? 네. 말이 돼요? 자기가 쇼타인데 어떻게 쇼타를 좋아해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2D랑 3D는 그냥 아예 별개야 나는 나한테는. 명탐정 코난 이런 거 좋아했어요? 아니요? 뭐 좋아했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좋아했던 이제 롱맨 에그제랑 롱맨이 쇼타예요? 네. 그냥 로봇 인간인 줄 알았는데? 롱맨 에그제. 아 모름. 그냥 완전 쇼타예요 그냥. 아니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네. 아... 이미지 보자마자 납득했어. 얘를 좋아했다고요? 네. 아마 그냥 운명처럼 쇼타를 좋아하게 된 거네요. 그죠? 어쨌든 운명이라 할 수 있죠. 40대가 돼도 쇼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마도? 진짜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제 위험하진 않죠. 왜냐면 실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 저는. 실제 사람 별개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별개라니까? 2D랑 3D랑? 아 2D랑 3D랑? 어, 저는 애를 싫어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 싸주는 만화? 그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 아 제목부터 미쳤는데. 주인공 이름이 도은고예요. 초딩이에요. 여자 이름이 배은비. 배은비. 아씨. 뭔 내용인데? 진짜 급한 일이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 똥이 너무 마려. 지금 똥 싸면 안 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거나 뭐 빨리 해소를 하던가 해야지. 그쵸. 그걸 해소시켜주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어 그게 그 사람의 변을 대신 싸주는 거예요. 어떤 마력 같은 걸 넣는? 능력이 뭐냐면 상대방의 배속에 있는 연애 자기 배속을 안 달래요. 닥치세요. 워프를 시켜. 그런 만화 왜 그렸어요? 또라이예요? 오열한다. 그거는 왜 연재 안 해요?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디다 올리긴 한 거잖아. 네. 완결까지 그렸어? 아니 왜 완결 안 했어?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 내가 박쥐를 모르고 그런 만화를 봤으면은 안티가 됐어요. 그리고 트위터에 익명 계정으로 욕 달아놔야겠다. 아니 근데 난 웃기다고 생각했거든? 난 솔직히 토할 뻔했어 방금. 아니 기발하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디어? 아니요 토할 것 같다고요. MBTI 뭐예요? 저요? 저 INFP요. 왠지 INFP인 것 같았어요. MBTI 뭐예요? 제가 I고요. S랑 N이랑 1 차이 나고요. T는 완전 확실하고 P랑 J랑 1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IT인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MBTI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정식 검사를 대학생 때부터 진짜 관심이 많았는데 썰을 좀 풀자면은 너무 관심이 많았어서 MBTI가 유행하기 전에 INTP였다고 했잖아요. INTP 모임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INTP의 정모를 간 거예요. INTP들이 또 자기 유형에 막 관심이 많아요. INTP들끼리 만났는데 죄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 포함해서요. 근데 다 모였는데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먹든 카페를 가든 다 그냥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어딜 가자라고 리드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 그럼 가만히 있는 거야? 어 그냥 이끌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나마 아이랑 이가 왔다 갔다 했었어가지고. 아 리드하셨구나. 어 그 정보 처음 갔는데 내가 그 열 몇 명을 리드했어. 아 여기는 카페로 갑시다 이러면서. 류즈나가 리드한다니 진짜 그랬었어. 너네한테 다 시켰었어 내가. 아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적어놨어. 내가 그걸 다 적었어요. 왜 남의 걸 다 적어놓는데요? 다 적어놨어요. 그때 레바도 INFP.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막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으면 아 얘는 INFP니까 이런 거였지 참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뉴트나는 남자들 중에 INFP가 정말 많아. 진짜 많이 나왔었어. 저도 INFP예요. 남자들이 많이 나왔어. 엘리베이터 노상방뇨법. 밖에서 이제 오염을 누는 거나 노상방뇨를 하잖아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 근데 밖에서 똥을 막 아무데나 싸면은 그럼 노상방뇨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모르겠네? 그럼 뭐라고 하죠? 박쥐 똥 왜 이렇게 좋아? 아니 그니깐요. 또 까르르 깔깔 걸면서 웃어. 마치 13살 소녀의 시골 소녀의 순박한 웃음처럼 입을 막고 하하하하 하면서 웃어요. 아니 너무 웃기다. 순수한 건지 더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슬슬 방송할까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네. 다음에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바이 안녕.